그냥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야? 어디 거야? 모르겠네. 근데 제가 공원에서 만났던 거? 그럼 누구 들어오시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옆방 원장님들이랑 지금 생일 초까지 불고 왔고요. 이제 제 손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너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상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손보다는 지금 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트 디자인을 좀 만들어야 돼서 오늘도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월달 아트는 만들어뒀으니까 그 뒤로 나왔던 신상 컬러 있잖아요. 펄스 젤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러비더비 컬러를 이용할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한 디자인은 요 안에 내부에서 영감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마블을 한 다음에 두 가지거든요. 마블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얇은 체크선을 그린 다음에 요런 별이나 구름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랑 두 번째는 또 마블을 한 다음에 축하조 색연필로 포인트를 주는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봄 느낌이 많이 나게 이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할게요. 마요의 뉴 스퀘어 브러쉬예요. 이 상태에서 가볍게 쓸어줄게요. 주황색을 좀 더 추가해서 투콧을 해볼게요.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마블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쪽에 있는 이 팁이 마블을 한 다음에 화이트 시럽제를 덧바른 거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시럽을 바른 다음에 마블을 한 느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요 미디움 라이너 브러쉬예요. 화이트 시럽제를 바른 이 팁에다가 먼저 체크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체크를 그려줬습니다. 큐어 먼저 할게요. 두 번째 팁에는 글리터 드로잉펜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드로잉펜이 마를 동안 이 생화를 이용해서 아까 체크 디자인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생화를 얹어줬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반볼참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큐어할게요. 짜잔! 이렇게 한 디자인을 완성을 했는데요. 엄지손톱에는 키키젤 밀크잼을 이용해서 토끼를 만들고 생화 왕관을 씌워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봄 아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팁에는 캔디스톤 리얼 원석 파츠를 붙여서 이렇게 베이스 바탕 색상이랑 대조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다른 택배가 다 오면 한 번에 뜯으려 그랬는데 점점 탑이 쌓여가지고 오늘 온 것부터만 뜯어볼게요. 원래는 영업사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자재는 제가 그 사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시게 되어서 제가 차라산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진비 일반 탑코트예요. 영양제 바르고 케어만 하시는 손님들은 이제 영양제 발라드려서 이런 탑코트 하나 샀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쓰는 푸딩글루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판매하는 발 제품들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택배는 피오떼의 봄 신상 두 번째인 얌얌이 컬렉션이에요. 이것도 자리 이동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셀프 네일 하려고 기존에 있던 젤 제거하고 지금 케어까지 다 끝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수강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 양쪽도.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예쁜 아트보다는 지금 포인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엄지손에 요 토끼, 키키젤 밀크잼을 이용한 요 토끼를 입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젤까지 다 바른 상태고요. 오늘 사용할 컬러는 펄스 젤 러비더비랑 로맨틱 티아라 컬러 발라줄게요. 약간 손톱에 물들듯이 발리는 발색이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코 바르고 글리터 바를 거예요.
이제 사용한 컬러를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짠. 올겨울에 제가 꽃감에 진짜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벌써 제가 두 박스를 먹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상온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냉동해서 얼려 먹는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받자마자 좀 바로 얼려놨어요. 너무 설레. 오늘도 뜯어볼 택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택배는 파보리예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요. 짜잔, 요거는 메탈릭 젤이에요. 시멘트 재질의 완전 꾸덕한 그런 제형의 메탈 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매를 못해서 제가 2차 사전 예약 때 미리 주문을 해놨는데 제게 누락이 됐는지 조금 지나서 더 지나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제품은 펄스 젤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클리어 젤이에요. 이름은 순백이라는 젤이고요. 이게 노나이프 탑이랑 클리어를 겸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중간 점도에 히팅도 없고 옐로잉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고정력이 매우 좋아서 덩어리 아트에 사용하기도 좋다고 해요. 이거 점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뭔가 되게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점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 엄청 잘 흐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엄청 묽지 않고요. 진짜 딱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인데 되게 셀프 레벨링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이런 편지 같은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요. 짜잔! 이번에는 이렇게 귀엽게 나왔어요. 비블라에서 온 택배는 로코코 판타지라는 봄 신상 제품이고요. 시럽젤 3종, 글리터 3종, 꽃젤 3종의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온 제품은 앤틱 골드. 이거는 브론즈 골드 메탈 라인 젤로 로코코 판타지와 함께 쓰면 너무 찰떡인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진무구 클리어 젤은 꽃젤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오버레이하고 사용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택배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누가 봐도 치유백화점 택배입니다. 짜잔! 라일락 왈츠에 이어 보라색 글리터가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글리터의 이름은 보라덕후입니다. 두 번째 택배는 네일재료 쇼핑몰인 뚱자네일에서 액자형 자석 아트판이랑 자석 팁을 보내주셨어요. 이 아트판은 이달의 아트 또는 컬러 차트판 또는 스톤 파츠 등을 부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리할 때 좋고요. 이 자석 팁은 보시면 양면으로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쪽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되고요. 보호 필름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자석의 힘이 세다 보니까 뗄 때는 이렇게 한쪽을 핀셋으로 들어서 떼주시면 이제 쉽게 떼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용 자석 팁에다가 옮기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붙여볼게요. 오늘 둘째 조카 학예회 재롱잔치가 있어가지고 이거 서프라이즈로 꽃다발 준비했어요. 이거 공룡. 원래 벌레를 좀 좋아하는데 벌레 꽃다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룡 인형 있는 킨더조이 꽃다발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요거 반짝임을 좋아해서 요 머리띠 요걸로 했어요. 뒤에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빛나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조카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씨 초콜릿을 한 통을 다 먹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름 불러주지 마시고, 서프라이즈 경험을 써.